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오늘은 소론전선 공략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공략 드릴 이벤트는 심층투영의 대립행동 3-4입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요거에 사용할 제드는 딱두개 있는데, 어떤 제드를 사용할 거냐면, 자, 보스를 잡을 일반적인 제드, 요 제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장갑병이 좀 출현하기 때문에 여기 망가 소대 요거 하나도 사용할 겁니다. 네,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가 있죠. 자, 보면 대립행동. 자, 4지역 바로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좀 어려운데, 근데 막상 이제 공략법 알면 되게 쉽거든요. 일단 제드 능력치가 일정 이상만 되면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지역인데, 권총은 솔직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치가 이제 외워지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어딘지 다 알거든요. 자, 일단 3제대 먼저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보스 잡는 제대, 자, 뽑아주고요. 자, 맨 처음에는 위에 올라가서 헬리포트 먼저 먹어줍니다. 보시죠? 헬리포트 먹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먹어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동 점수가 좀 남아가지고, 뭐 솔직히 헬리포트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긴 한데, 저는 그냥 먹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 맞고 다 잡을 수가 있고요. 됐. 아, 그리고 지금 제대 인형들은 다그 야시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이거 야간전이라서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장비를.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장갑병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철혈 잡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 소대를 왼쪽으로 보내주고, 오른쪽에 잡몹들은 일반 제대로 제거해주면 아주 좋죠. 자, 그 다음 2턴인데, 요게 지금 구조할 수 있는 인형들이 딱 4개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딱 4개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두 개를 10턴 이내로 구출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빨콩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이제 4턴 되면 보입니다. 그래서 4턴 전까지는 이 근처 헬리포트 이런 거다 먹어주고, 대기를 타다가 딱 위치가 보이면 인형 두 개를 구출하면 되겠습니다. 빨콩이 없는 데가 딱한 군데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큰 댕댕이 하나 나오는 거는 그냥 같이 잡아주면 되고, 이건 이제 뭐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더 편하겠죠? 일단 빨리. 자,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보급도 탈수 있는데, 보급 타는 거는 이제 3턴에 자리 옮겨가지고 보급 타주시면 이제 뭐 클리어 될 때까지 보급이 모자르진 않습니다. 충분하거든요. 저것도 잡아주시고, 레이더 기지는 뭐 되고 아무 되고요. 네. 제가 또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아이템 좋고. 자, 뭐 어딜 가도 상관없는데 위에 먹어줄게요. 자, 빨콩이 어디 있을까? 자, 2턴 끝났고요. 다음 턴에 이제 빨콩 위치가 나옵니다. 댕댕이 위치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급을 타주시고, 자, 장갑 처리용 망가 소대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 제대를 여기 오른쪽에 한칸 보내도 좋은데, 저는 여기 센터 쪽 보급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이게 구조를 하러 갈지 모르기 때문에 딱 중앙이 보내긴 편하거든요. 왼쪽 아래 있고요. 왼쪽 위 있고요. 오른쪽 아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 위에도 있죠, 빨콩이 오른쪽 위에. 자, 그러면 이제 망가 소대를, 자, 저 빅땡땡이 잡으러 갑니다. 자, 보내주고요, 빠르게. 이거 늦게 보내시면
인질이 죽기 때문에 이 댕댕이가 인질을 잡아먹기 전까지는 보내셔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 처리하는 방법도 이거 되게 쉬운데 여기 센터 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총 제대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좀 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히 뭐 이거 후퇴시켜도 잠들 지장 없고요. 이게 한 번 더 쏠 겁니다. 네. 요거 피했기 싫으시면 요거 뭐 퇴각시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 뭐 피 없이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고 됐습니다. 댕댕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죠. 자, 인질 구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스 잡는 일반 소대도 자 오른쪽 아래로 보냅니다. 인질 구출하러. 턴수가 지금 6턴 남았는데 이거 턴 많다고 너무 낭비하시다가는 클리어 못해요. 지금부터는 바로바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를 두 개밖에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효율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센터를 먹어야지 이 인지를 구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빨콩 두 개인가 세 개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제대를 두 개를 한꺼번에 투입하면서 헤드포트를 먹고 그다음 인지를 구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타이밍 맞추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됐어. 헬리포터 먹어주고요. 자, 위치를 보자. 철병 내려왔고, 장갑병이 위로 올라가네. 아, 여기 있죠, 지금 헬리포터 아래쪽. 자, 빨콩 여기 있고요. 다음 턴에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쪽 안으로. 오케이, 요거 잡고. 이 뒤에 좀 대기 타봐야겠다. 뭐 장갑병 잡을 수 있긴 한데 잡으면 좀 소대가 피해를 입거든요. 됐어, 이거 잡아주고. 아, 먹고 갈까? 야, 보급 먹고 가자 이거. 자, 여기서 보급을 한 번 더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콩이 아래로 한 칸 내려가거든요. 이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장갑병 올라갔나 본데. 빠락딱딱. 아니면 위로, 아, 그냥 직진하자. 어차피 이거 뭐 잡는 것도 보여드릴 겸. 자, 요거 잡고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급 타기 잘했네. 근데 자, 요거는 쉬운데 자, 요놈이 약간 좀 튼튼해서 귀찮습니다. 엠포 근데 저거 2단계 모드로 잡으면 잘 잡히긴 한데 뭐 이렇게 후퇴시켜도 잘 잡지 않나? 뭐 대충 잘 잡네요. 오케이, 처리했고.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없어요. 자, 여기서 앞으로 더 가지 마시고 시야 없어도 지금 저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턴을 정리하신 다음에 빨콩이랑 같이 그 온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한 턴씩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 빨콩 뒤에도 있죠. 자, 턴 이제 2턴 남았는데 딱 맞아요 턴이. 자, 요것도 앞으로 한 칸으로. 자, 이렇게 먹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턴에 이제 헬리포트 들어가서 보스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스 보이죠, 이제? 자, 더 올라가서. 자, 이제대를 보스 잡으러 보냅니다. 이 컨트롤이 필요 있다 해야 되나? 딱히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보스 저거. 아, 이게 좀 빡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 피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다 생각하시고. 모르겠네, 이게 뭐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피하겠더라고요. 네, 맞고 합니다. 아, 이게 맞겠네.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자, 신나게 패주시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아, 역시 암구사가 세긴 하구만. 자, 장비 타주고. 자, 여기서 이제 턴 종료하시면서 헬리포터를 먹어 딱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질 회수를 하면 됩니다. 자, 빨콩이들 그냥 도는데 빨콩이가 여기 또 들어오거든요, 안쪽으로. 자, 그래서 딱 빠르게 본제대를 태가, 그 다음에 이제 망가 소대를 헬포트로 보내셔가지고, 자, 회수 완료를 딱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전역 승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갖춰주시면 이렇게 쉽게 깰 수가 있고요. 어차피 뭐 빨콩의 위치나 이런 거 이제 4턴쯤 되면 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빅댕댕이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진 않죠. 잡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약간 보스가 센 느낌인데, 보스도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제대만 갖춰지면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손을 전선 공략이었고요. 또 다음에 다른 공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